하야흐로 2019년 조선 팔도의 모든 군현이 유튜브 홍보에 열을 올리던 그때, 경기도의 어사방문서는 안양의 동서쪽에 위치한 고양시 소식군들을 만나게 된다. 아니, 사람 불러놓고 다 어디가 있는 거야 도대체? 아니, 여보세요? 여기 아무도 안 계세요? 아니, 왔어요, 왔어, 저희가. 그치, 우리가 그냥 그럼. GTV 홍보해주는 그냥, 그냥 너만 남아라. 계세요? 아이고, 오셨어요? 아이고, 아 죄송합니다, 저 늦게 와서. 아니, 손님을 저기 맞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예. 여기 아리따운 왕비님. 누구셔? 아니, 저 박원서인데요. 아니, 어사주세요. 제명 2년 10월 14일 경기도 정보를 위해 도청으로 진군한 고양시의 대군. 훗날 사람들은 이를 고양시의 난이라고 불렀다. 근데 이분들이 왜 여기 앉는 거예요? 잘리셨어요? 팀장님이시죠, 두 분 다? 팀장이라뇨. 이게 보면 복장을 보면 몰라요. 아니 근데 누가 여자고 누가 남자죠? 생각보다 고우세요. 다들 제 미모에 반하는 편이에요. 빨래 되겠네. 잘하는 거 아니시니까 옆으로 좀 끌게 주시죠. 내가 좀 센터 본능이 있어가지고. 중주에 이상한 공무원 하나 있잖아. 우리 경기도 고양시 있었어. 지금 B급이고. 우리는 최상만 써요. 최상. 입상치상 꼴배기 싫은 니가 되자. 어떻게 또 이렇게 고양시에서도 오셨어요? 저희가 네. GTV 좀 홍보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구독자가 없어요. 같은 경기도민의 마음으로 행주 안으로 잘 모를 텐데. 어, 줘봐요. 좀 잠깐만. 어디? 그 방송을 하고 계셔요. 행주 안으로 얼마나 귀한 안우냐면은 횡성안우나 유명한 안우는 많잖아. 네. 사육농가가 얼마 안 돼요. 고양시가 딱 20농가밖에 안 돼. 정말 고양시 외에는 먹을 수가 없는. 그래서 갖고 왔어요. 일본 말 요즘 못 쓰겠네. 아는 척 하지 마. 무식한. 왜 유명하냐? 지금부터 5,020년 전에 인간이 언제 먹어요? 이따가 인간이 돈 좀 가봐. 잠깐만 비켜줘. 고양시 고고고고 고양시 이름 세 글자로 바꿔줄까? 고 이규. 고객님 기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그 고양이군요. 예, 그 유명한 고양이야. 고양이로 인해서 고양시가 고양이랑 브랜드를 더 널리 알렸어요. 그전에는 전부 일산이라고 해서 일산. 애견 애묘를 위한 좀 그 제도들이 있는데 설명하면 길어. 너무 길어서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이번에 지난주에 부산에서 열린 우리 동네 캐릭터 대전에서 고양고양이가 최우수상을 받았잖아. 꼭 가고 싶은 말이 있는데 요거는 내가 만든 거야. 고양시가 인구 100만이 넘잖아. 네. 인근 파주시 김포까지 합하면 160만이 넘어요. 근데 왜 파주까지 이야기하시죠? 왜냐면 같은 버벌을 사용하기 때문에. 서울은 인구 1,000만인데 다산계가 있어요. 물론이 어. 경기도는 몇 만이야? 1,350만. 근데 몇 개 있어? 두 개. 아 근데 조성할 일이 그렇게 많아요. 많지. 공력 이런 거 아니 인기는 있겠나? 아 이건 또 어떻게 홍보해야 돼? 정치다방 들어보셨어요? 정치다방. 왠지 청년들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얘가 머리를 들어왔다. 그러면은 맞춰봐. 뭘? 청년. 어. 그다음 뭐야? 아 이제 이거 이제 명단 하나 모르겠지. 맞춰봐. 청년 그다음 뭐야? 취업. 다. 어 다 둘수요? 다가 뭐야? 다방이면 다방이지. 다가 뭐지? 이걸 뭐라 그래? 수다. 정치 다방. 아우 속 터져. 아우 속 터져. 하나씩 해봐 이거. 정. 이게 뭐예요? 정년. 응. 그 다음에. 취업. 응. 그 다음에. 다. 응. 다리미. 수리가 다. 그러면 큰일 났죠 이거는. 야. 큰일 났죠. 이 박사님 하고 왔다. 정년이 차도 마시고. 지역 상담도 하고. 창업 공간, 창업을 도와주는 거. 어, 되게 좋아.
곳이네요. 좋은 곳이 어디 있어요? 고양시 여러 군데 만들고 있는데 지금 크게 하나 만들고 있어요. 완전 가재 만들기 전에 이웃대 있는 곳도 있고.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게 지금 막걸리 하나 남았죠. 막걸리. 그 되게 유명한 막걸리 아니에요? 이 배달이 막걸리 알아요? 아, 네 들어봤어요.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한테도 아, 맞아. 이것도 특히 생산을 많이 안 해요. 많이 드셔버려. 음주가 생활화 되신 것 같아. 자 받으시고 단체로 다 잘리게 생겼는데. 자 금식 진짜 더럽게 숨겨왔던 나의 많이들 쓰시나요? 지역 앞에 고향비 엄청 많이 있어요. 우리 시청 주변의 식당들도 대부분 지역 앞에 쓰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학원에도 많이 돼. 내가 엄마들이 줄을 쓴 거야 이걸 하려고. 좀 아쉬운 점이라 이런 게 아쉬운 점은 디자인 참 예쁘잖아요. 여기다 내 얼굴을 집어넣었어. 근데 되게 부담이 되시겠어요? 영상 보니까 시장님한테 말씀 드리고 나온 것 같던데. 전혀 신경 안 써. 시장님도 내가 뭐 웃어주면 넘어가. 고양시 대군에게 경기도의 쓴맛을 보여주려고 했던 어사 박문수와 광인 이규. 그러나 시대를 뛰어넘은 경박 대비의 화술에 밀려 그 꿈은 허무하게 사라지고 만다. 지금까지 우리 화진씨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할 때마다 유튜브가 빵빵 터지는 이유가 뭐죠? 얼굴. 어디 가는 거야? 방송! 야, 저번에 그대로 있는데 바로 우리끼리 봐? 오. 야, 지금 냄새 난 거 아니야? 네, 아까 우리 편지하는 거 아까? 갖고 온 하나 어딨어? 얘들 우리 몰래 냄새 따라 한번 가볼까? 아우! 맞다 이거 내가 갖고 나는 아니니까 아니, 버는 거예요. 버는 거예요. 버는 거. 경기도와 고양시, 고양시와 경기도 두 소식군 간에 치열했지만 일방적이었던 전쟁은 이렇게 행주한 후에 부드러운 육즙으로 일단락된다. 하지만 아니 중요한 거 하나도 못하고 뭐 하신 거예요? 아니 개발리셨네. 미안해 김PD. 아니 이번 주 지사님이 보면 뭐라고 하시겠냐고요. 근데 지사님 우리 거 안 보시는데. 구독! 알림 신청! 좋아요까지! 도민 여러분 땡큐!